내가 운전할 게 아니었어. 하윤 씨는 원래 네. 연기자가 되기 전에요. 발레티 나셨죠? 예. 아 진짜요? 네, 발레티 나셨어요. 와. 하는데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갑자기 몸이 여자의 그 2차 성장들이 갑자기 막 부는 거예요. 그 평생 내가 해봤자 이거 무술이나 아니면 뒤에서 군무만 치겠구나. 뭐 그런 정도에서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네. 우연하게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. 제가 미모가 뛰어났다기보다는 그러셨어요. 특이하게 생겼어요. 네, 센세이션을 했어요. 처음에 데뷔했을 때. 눈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눈이 좀 쫙 찢어져가지고 또래 중에서 네. 이 정도가 내 배역이 많이 겹친다 이런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대로 너무 탁배우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. 미숙이 언니 이민선배 네. 예. 언니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작품에서 이제 얘기가 막 오고 겹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어느새 우리 쪽 말로 까인 거죠. 그러니까 보면 미숙이 언니가 하고 계세요. 네, 한 세 번 정도 있어요, 미숙이 언니. 저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정재 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. 그렇겠죠, 정우성 씨. 네, 뭐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저만 늙었더라고요. 그 친구들은 아직도 네, 젊은 역할들을 하고 저는 이제는 배역 겹치는 사람이 뭐 조재현 씨. 소현주 선배, 뭐 정보석 형 이런 분들이랑 겹쳐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. 홍콩 가셨었잖아요. 그게 최고의 여행이죠. 배우자를 찾으셨으니까. 그죠? 네.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? 홍콩에 안 가셨으면. 결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거죠. 아 그러세요? 예. 솔직히 남편한테도 대놓고 얘기해요. 아 그래요? 아쉬움이 남는다. 우린 정말 프렌드거든요. 뭐 각종 얘기를 다 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뭐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저기 지나간 남자 죽이지 않냐? 힙 좀 봐. 예술이야. 와, 저 남자 죽인다. 나 저 남자랑 한번 연애하면 어떨까? 막 이런 얘기 하면 남편한테? 그냥 네 성격 못 받아줘. 넌 내가 최고야. 남편분이 진짜 짱이네요. 네. 멋있다. 서스름 없어요. 멋있다. 저희는 그런 거에 전혀 간섭 안 하세요? 어떤 그 남편분이? 저는 일단 궁금하지가 않아요. 남자가 바깥에서 뭔 일 하고 있는지. 그러니까 남편한테도? 받고, 예. 오면 받고 그렇게 저기, 하는 정도. 죄송한데요. 네. 혼인신고를 하셨어요? 혼인신고했죠. 법적으로 부부신 거죠? 예예. 결혼식 하기 전에. 진짜 특이한. 야 이게 되는구나.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뭐가 꿈에 또 꿈에 아니,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 남편분이 부자시죠? 가난하진 않아요. 네, 굉장히 부자. 예. 굉장히까지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몰라요. 경제적인 거는 서로 따로따로? 완전 따로따로. 그럼 생활비는요? 생활비는 제가 그랬어요. 너랑 나랑 부부인 증거를 보여달라. 네, 네, 네. 그래서 따박따박 매달 25일을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. 네. 그럼 모아놓죠. 와, 이게 진짜 홍대 제가 말씀드린 이게? 이 진짜 할리우드의 삶. 이태원 누리동도 아니고. 와 진짜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. 프리한 하하 씨가 보기에도 너무 프리한. 예. 근데 또 제가 그 돈 모아서 남편 시계도 좀 사주고 좋아하는 뭐 차도 반절 내주고. 아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? 예, 그거 제가 다 안 쓰죠. 제가 뭐 와이프로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결혼했다는 표시는 좀 매달 느껴야 될 거예요. 야 이게 되는구나. 야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어떤 뭐가 또 꿈에 아니 그리던. 아니 많은 분들이 많은 남성분들이. 그러잖아요. 하하 씨는 언제 데뷔했어요? 원래 뭘로 출발했어요? 난 그게 저는 원래 가수. 너무 다재다능해서 예전에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이제 논스톱3라는데 맞아. 야 이지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와, 진짜 좀 대단했지. 시청률 되게 잘 나오고. 그때
그때 뭐 논스톱3에 되게 지금 유명한 친구들 다 같이 나오지 않았나요?